안녕하십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 세무회계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만일 렌트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신청 업무를 할 때 이 유형별 관할 지자체가 어디일까 한번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어느 관할에서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임대사업자 신고 유형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례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신고 유형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신고, 미변경 신고, 그리고 양도허가 신고와 말소 신고가 있습니다. 네, 각 신고 유형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개인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에서 관할하게 되고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에 있어서는요. 임대차 계약 변경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또 이제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 양도, 양수 방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리고 임대주택 말소 신고 업무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임대주택 양도 허가 사유에 따른 허가 신청서는 우리가 양도하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관할한다는 사실. 임대사업자의 등록지는 어떻게 정할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주소지, 다시 말해서 대표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 이때에는 원칙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경우에도 역시 처리 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자, 이것으로 4강 임대사업자 등록지 그리고 사업자 소재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